싶어 이름을 통통통통통통. 갑자기 막 땀이 나네. 해주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해주세요. 아 미친놈이네. 아니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저도 어디 요 먹는 데까지 오셨어요? 화면으로는 저도 예, 많이 뵀습니다. 저는 처음 뵀는데. 화면으로도 처음 보셨어요? 화면은 처음 봤습니다. 그럼 눈 감고 눈 잘 감아 보세요. 눈... 네, 초비 지금 초비. 그렇지. 초비 너무 좋아. 그분이셨구나. 몰랐네요. 제가 물어봤어 우리 아들한테. 네. 성현아 엄마가 전설이라는데 세세리 네. 전설하신 분인데 누군데 그거 좀 쳐봐봐. 네. 그때 얼굴 살짝 봤어요. 엄청 오래됐다 그러시던데. 그렇죠. 올해가 네. 23년 차쯤 되겠네요. 1999년 11월부터 해서 지금 한 23년 됐습니다. 23년 전에는 게임도 깨자도 몰랐는데. 근데 오늘 해피리 또 이렇게 또 제육볶음이세요? 아, 그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, 예, 그. 좋아하세요? 예. 사실 이렇게 한 잔 생각날 때. 써도 있습니다. 한 잔 드실 수도 있어요. 네, 한 잔 생각날 때 제가, 저거 제가 자주 해 먹기도 하고. 또 제육볶음 많이 하셨잖아요. 엄청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많이 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예. 그 요청이 많다는 거는 예. 예, 퀄리티가 보장된다는 거 아니에요? 제가 그 이모님 그 손맛을 모르는데 선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한 것이 제일 뭐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클래트는 이게 클래트가 제일 좋지 않지. 클래트는 네. 뭐 더 비싼 것도 있는데. 아니 저는 뭐 제육볶음이면 뭐 충분하고요. 근데 충분하죠. 코칭을 이모님이라고 제가 하는 게 이게 맞나요? 아이고 저는 이모님이 편합니다. 예. 근데 제가 그 나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모님이라고. 그러네. 그럼 젊은 이모님. 저희 어머니는 거의 80 다 되셨고 그래가지고. 그래. 이모님이라고 그러면 이거 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폐는 아니고 저는 제일 무난한 게 이모님인데 그냥 젊은 누나죠 뭐. 누나가 낫죠. 좀 누나가 나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예. 제가 연단자 같은데. 그럼요. 아, 그 정도로 뒤집히진 않았고요. 네, 그냥 이모님 하는 것보다 뭐 누님 정도가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누님 정도가 아 좋네요. 아이고 누님. 유명하신 분한테 누님 사. 아, 별 말씀. 예, 영광입니다. 예. 근데 힐링식당 요거 보고 싶어 하셨어요? 힐링식당을 제가 그 이번 시즌 그 초반에 좀 많이 봤거든요. 예. 많이 봐서 도움을 받은 게 많아요. 저도 뭐 그 두두가 뭐 창원 사람이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고 예, 공부 뭐 그런 얘기 막 많이 하셨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. 모건이. 예. 그 모건이라는 아이디 또는 그 닉네임을 장명서가 다 지었다. 예, 예. 그래서 저도 제 이름 돈 주고 지었거든요.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? 아이디도 돈 주고 지었다는 게 처음 들었어요. 저도 처음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라도 그 방송이나 인터뷰에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아, 도움 진짜 많이 되시겠네. 아, 실제 썼어요. 그 모건의 아이디는 돈 주고 한 거다 이런 얘기는 예. 방송에 제가 쓰기도 했었거든요. 썼어요? 예. 오. 그래서 이제 감사드리고자 이렇게 왔죠. 방송에 쓸만한 얘기들을 예. 작가나 이런 제작진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잘 끌어내셔서 방송해 주셔가지고 뭐 저야 그러면 공짜로 날로 먹었죠. 날로 먹었죠. 공부 많이 한 것 같다는 선수에 대해서 방송 보고 예. 제가 바로 이제 공부 제가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니까요. 그리고 또 있어요 이유가. 또 있어요? 아, 뭐가 우리 있어요? 이거, 예. 이거 한화생명 아니겠습니까? 예, 한화생명 치과 보험 들러 왔어요. 이거 또 있어요. 또 뭐가 있어요? 예. 아 이거는 이게.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라. 저한테요? 예. 뭔 부탁을? 아, 근데 들어주실지 이걸. 근데...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. 그러니까. 그래서 이따가 좀 친해지면 그때 제가 제대로 한번 네. 예, 꼭 들어주십사라고 부탁을 한번 드릴까. 같이 드리겠습니다. 지금 넣었단 말다 해서 그 뭔 말인지 아. 마음에 안 들면 같이 안 드리려고. 이거 칼치 먹고. 칼치 드시고. 예. 힐링식당 제가 최고령이죠? 최고령이고 타 손님은 처음입니다. 아니 제가 그 게임 중계하면서 만난 분 중에 누나라고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. 처음이에요. 예, 뭐 형도 별로 없어요. 나이가 제가 좀 많은 편이어서 엄청 제가 형령하던 분들이 이제 거의 은퇴했거든요. 누나는 거의 없고 누나는 처음이에요 진짜. 갑자기 막 땀이 나네. 아 죄송해요. 힐링식당 저한테 뭘 물으셔야 되는데 제가 자꾸 물어봤고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진행을 하시지라고 깜짝 놀랐어요.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데.
있는 그대로 하는 걸 방송에서 하면 쉽지 않거든요. 카메라도 있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은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비전문가죠. 비방송인인데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을 주시는 거예요? 그 누누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점수로 매길 게 아니에요. 이게 아. 100점 만점 100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예. 진짜 전 세계 유일하신 것 같아요. 이 e스포츠 쪽의 어떤 게임단의 영향을 책임지시면서 예. 동시에 그거 잘하시잖아요. 선수 잘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쉽게 이끌어내지 못할 그 내용들을 이끌어내시니까 가슴속에 있는 얘기까지 포함해서 점수 100점짜리 그 방송인은 많을 거예요. 하지만 이원님은 세상에 유일하거든요. 저보고도 100점짜리 게임 캐스터 할래? 어떤 면에 세상에서 가장 그 유일한 게임 캐스터 할래? 그래서 유일한 게임 캐스터 하겠어요. 누님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캠프온이잖아요. 온리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. 점수 평가하지 않겠습니다. 평가하지 않겠습니까? 예. 아유, 대신 유일한 온리원이시기 때문에 예. 정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그렇게까지 나는 이렇게 되는 거 없는데 있는 거대로 말한 것 뿐인데 물어보고. 누님 그 오븐은 없어요? 오븐 샀어요. 샀어요? 큰 거 샀어요. 큰 거요? 예. 한번 보고. 야, 주방에 큰 거 있습니다. 큰 거요? 예. 예 한번 보세요. 와 진짜 크네. 저건 딱 봐도 없어형이잖아요. 예. 여러분 딱 모르는 브랜드죠? 예, 가리겠어요. 모르는 브랜드죠? 없어형이에요, 그러면. 네. L, 뭐, 3 아니죠? 그러면 없어형이에요, 보통은요. 오늘 재우기 때깔이 생겼어요. 온 지 네. 얼마나 됐지? 한 20분 됐나? 20분 안 됐을걸요? 20분 만에 지금 몇 개를 다 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 20분이면 네. 사실 그 게임에서 바로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. 바로 금방 나오거든요. 우리는 밥도 바로 나갑니다. 예, 그러게요. 예. 네. 예. 이 음식 식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왜 그 해주시는데 그냥 오이가 뭐 해갖고 예. 제가 좀 준비해 온 게 있어요. 예. 제가 이제 고깃집을 해서 아. 예. 그냥 오기 뭐 해서 예. 제가 이제 고기를 좀 어디 가게에 있는 거라 갖고 아. 왔는데 이건 이제 아시다시피 그냥 불고기값 예. 이건 얼려 있으니까 예. 손질해 왔어요. 그리고 예. 이제 생색을 좀 내려고 예. 예. 아 요거는 안창살인데요. 원 플러스 플러스 9로 나왔죠. 그 마블링 최고 등급인데 9 예. 보셨죠? 9는 2 플러스 중에서도 7, 8, 9가 있는데 9가 근내지방에 제일 좋은 걸 9를 붙여요. 예, 예. 제가 진짜 정말 귀한 분, 정말 제가 오늘 잘 모셔야 되는, 칭찬받아야 되는 분께 가니까 예. 제가 거래처에 신신당부했어요. 뭔 복이 이렇게 많아? 이 귀하신 분은 나 또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. 제가 또 이거 준비해온 게 제가 또 많아요. 또 먹는 걸 좋아해서. 준비하는 게 또 엄청 많아요. 네, 근데, 예, 근데 이거 저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. 예. 아니, 이게 그냥, 아, 이게. 또 이게 아, 그래서... 예, 미성년자도 많이 보잖아요. 우리 또 예, 힐링식당에서 무알콜 맥주 새로... 음료입니다. 예, 예. 무알콜 맥주 예. 맥주 아닙니다 이거 예, 예. 예, 무알콜입니다. 예. 예. 아 이거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전용으로? 아 평소에 안 갖고 다니는데 오늘 술은 못 먹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내려면 또 제가 좋아하는 잔에 마셔야 될 것 같아요. 예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맛있게 드세요. 예. 아, 그래도 맥주 맛이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오늘 또 좀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따뜻히 드릴게요. 두릅 드셔보세요. 두릅. 아 휴지. 아 그냥 예술로 데치셨네. 아삭아삭아삭. 그러니까요. 네. 인간이 소화시키는데 불편하지 않을 딱 그 선이에요. 맛있게 먹으면서도 동시에 소화에도 문제가 없는 야 딱 그 선입니다. 야 이건 진짜 대박인데요. 이것도 이렇게 데치셨지? 그러면 롤을 지금까지 20년? 롤만 아, 얼마? 롤만 2011년부터 했으니까 롤 한 10년 정도 했네요. 롤 10년? 그 앞전에 뭐 앞전에 스타크래프트 많이 했죠. 10년? 예. 전 솔직히 야구 중계하고 싶어서 그 방송을 시작한 사람이거든요. 예. 당시 야구 중계하고 있었는데 근데 의외로 이 게임은 그 중계를 하니까 재밌더라고요. 예. 또 다른 게 판이 같이 성장을 해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락스 때 선수들의 연봉과 지금 선수 연봉이 다르고 네. 또 락스 이전 선수들의 연봉이랑 또 락스 선수들과 다르거든요. 뭐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그만 뭐 PC방의 일부를 빌려서 경기장을 만들고 또 한 번은 또 용산에 전용 경기장을 만들고 또는 뭐 5층짜리 상암의 경기장을 만들고 또 지금은 저 롤파크라고 해서 한 종목만 거의 중계를 하는 경기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또 지금 여기만 보면 게임단 하나의 숙소가 이렇게 막 크고 이렇게 그 변화한 것들 보면은 진짜 아유 이건 뭐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이렇게는 못 봤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쭉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? 롤을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를 중계를 했는데 제가 이제 큰 걸 중계했거든요. 제일 큰 대회를 중계를 해서 근데 롤이란 대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당시에 누가 제일 큰 대회를 중계하고 있었어? 뭐 전용준. 그래서 그냥 제가 롤을 맡았고
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오는 거죠. 근데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게 뭐 쉽게 말하면 운 좋다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해설자 운이 좋아요. 근데 해설자 운이 좋은 거는 저만 좋은 게 아니라 e스포츠가 운이 좋은 거예요. 저랑 올해 제일 많이 올해 롤을 중계했던 뭐 김동준, 뭐 이현우 이런 친구들은요 롤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같이 한 3주 해외 출장 가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당시에 그 친구들은 2인 1실 쓰고 이제 저는 이제 나이 먹고 저랑 같이 쓴 사람하고 저는 이제 독방을 쓰고 그 친구들은 뭐 그랬었는데 그 친구들은 밤새 그냥 먹고 자면서 롤 얘기해요. 그리고 아침에 밥 먹으러 나오면 계속 롤 얘기해요. 그리고 경기 끝나고 같이 술 한잔 먹잖아요. 걔 또 롤 얘기해요. 걔네들은 하루 종일 롤 얘기만 해요. 그렇게 게임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게임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냥 저는 거기 솔직히 요즘 하는 말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. 제가 2015년에 그때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체력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도 분명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새벽에 이제 중계를 하면 막 졸리기도 하고 정신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. 그리고 헛소리 할까봐 그리고 피곤도 하고 해서 한 5분 10분을 말 안 하고 이렇게 서 있는 적도 있었어요. 생방송 중에. 그때 막 그 게시판에는 막 댓글에 아 전용준 자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5분 10분을 본인들이 그냥 다 막아줬어요. 전용준 뭐 없는 거 느낌이 전혀 안 나게. 뭐 저는 그냥 그러면 그 좀 쉬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이렇게 하고 그 지금도 생각하면은 김동준, 이현우 그 친구들한테 고마운 게 제가 이렇게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뭐 있고 아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은 편인데 뭐 나이도 있고 뭐 밤새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럴 때 군소리 한 번 안 하고 불평불만 한 번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딱 봐서 아 전용준 약간 컨디션 안 좋구만 아니면 조금 맛이 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알아서 5분, 10분, 15분, 20분을 막아준 게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하기에도 정말 정말 고마워요. 엄청 좋으신 분이네. 예. 근데 제가 걔네 뭐 사먹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걔네들한테 무슨 뭐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애들이랑 같이 일하게 됐어요. 제가 고른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운이 좋다고 운이 생각하는 거죠. 직장 다니고 있다가 야, 게임이 잘 될 것 같은데 게임이 재밌는데 해서 그냥 회사 때려치고 나왔어요. 근데 지금까지 왔으니까 20몇 년 하고 있으니까 잘 된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20몇 년 하시면 쉽지 않을 텐데. 근데. 예, 23년을 하고 있으니 네. 정말 뭐 운이 좋은 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. 사실 그 나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20몇 년 하고 했으니까 뭐 은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뭐 진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자주 들어요.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 같고 근데 지난 3월에 데프트 인터뷰를 제가 보고서 그러면서 그 살고 있었는데 데프트가 딱 그런 얘기하면서 이 얘기 딱 듣고 저는 아! 그게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? 누구 얘기? 초비! 초비? 하고 싶다는 게 뭔 부탁이야? 내가 궁금해지게 해주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뭔데요? 해주세요. 아 미친놈이네.